안녕하세요. 미자 모자맨 쓴 남인정 작가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화 어젯밤에 네가 내 꿈에 나왔다.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다. 미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닦았다. 너무 시야가 뿌얘서 그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다. 미자는 거의 패닉이었다. 너무 울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. 아가씨 괜찮아요? 자세히 보니 한 할아버지였다. 그녀는 할아버지를 모자맨으로 착각한 것이었다. 네, 전 괜찮아요. 소설을 읽다가 그만 공감이 돼서. 아가씨가 소녀 감성이구만. 부동산 잡지 있나? 그런 건 없어요. 소설만 읽으면 돈을 못 모아. 아가씨, 재테크에 눈뜨라고. 그러니 서점이나 하고 있지. 덜컹. 아우, 세상에, 할아버지가 모자맨으로 보이다니. 미자야, 너 상사병이 단단히 났구나. 살다 살다 별걸 다 안다. 니난 늙어서도 저런 속물 같은 영감은 되지 말아야지. 때르릉. 나 미숙이다. 밤에 웬일이니? 어젯밤에 네가 꿈에 나왔다? 내가? 어떻게 나왔길래? 야, 네가 드레스 입고 결혼하더라. 진짜야? 그 누구랑? 꿈이 너무 금막해서 신랑 못 봤어. 얘너 올해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니? 아유, 설마 나 모태솔로인 거 알지? 허허, 나 꿈빨 있는 거 모르지? 잘 되면 언니에게 꼭 보고 해라. 꿈 깨셔. 우리 가게 할아버지들만 오신다. 얼른 들어가라. 늦었다, 얘. 웨딩드레스? 그게 무슨 의미지? 미자는 헛된 꿈을 꿔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. 그녀는 소설을 끝까지 오늘 밤 읽을 생각을 했다.